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할 주제는 신문 당선 예타 기사에 관해 가지고 녹장객님께서 어제 또 카페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공교롭게 일요일 기사 오전에 제가 신문 당선 어떻게 진행될까요라고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는데 이 기사가 오후에 딱 올라와가지고 제가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전화를 무진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요, 이런 신문 기사 하나로 일단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문 당선 예타 서북구 현장이 어떤 식으로든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예타가 먼저 돼서 뭐 진행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한데, 만약에 정말로 경제성이 안 좋아가지고 피시값이 나쁘게 나온다고 하면 예타 면제로도 가능하다고 제가 조금 유명하신 분한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제 방송 들으신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일희일비하지 말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녹장객님께서 어제 네 곳에 연락을 다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라든지 이낙연 의원 사무실, 서울신문 이모 기자님, KDI. 근데 이 기사를 잘 보시면 저도 이제 이거를 어제 이제 봤거든요. 근데 6월 말로 미뤄졌다. 결과 발표가 오는 6월 말로 미뤄졌다고 했지. 아예 뭐 용역이 또 연기됐다. 이런 신문 기사로 일단 뭐안 된다, 뭐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기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20대 국회가 끝난 게 아니고요. 21대 국회가 이제 5월 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5월 달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KDI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용역 결과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월 말에 발표할 수도 있고, 뭐 6월 달에 발표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반기에 발표한다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최악의 상황으로 전반기에 발표를 못하더라도, 저는 올해 안에 어찌됐든 간에 발표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일단은 뭐, 기다려보시면 이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이제 담당자가, 이제 용역이 11월 들어갔고 6개월간 5월 마무리되는 게 변하는 게 없다. 그리고 서울신문 기사는 서울시와 전혀 논의된 것도 일도 없다라는 기사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체 용역은 서울시에서 말 그대로 자체 타당성을 조사해서 보완하는 일이라 발표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장현님께서 5월 조사 마무리되고 그럼 KDI로 넘어가냐 물으니까 그건 내부 일이기에 말할 수 없다. 답을 하여 제가 다시 물어보기를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넘기지 그걸 서울시만 알겠느냐 물으니 담당자가 말을 흐렸다고 합니다. 그두 번째 기사에 대해 파악한 뒤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크게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뭐 대응을 갖다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지통전화 한 20번 했다고 하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KDI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모른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고요. 녹장객님께서 이제 뇌피셜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에서 5월 자체 예타 마무리되면 6월 KDI로 자료 넘겨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요. 당선 의원들께서 이제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뭐 4월 달에 발표를 왜안 하느냐 뭐 아직 국회가 지금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 신문 당선 서북부 현장 사업 진행 사항 알고 싶어요라고 지금 이런 내부 결재되는 문서가 하나 제가 이제 입수하게 돼서 이제 방송에 좀 담아 드리는데요. 결론은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타 통과 시 기본 계획, 발표 예정 시기를 알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9년 4월에 예타 중간 점검 결과는 뭐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타 중간 점검 결과에는 사업 타당성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고요. 이 문서가 언제 나온 문서냐면요. 제가 보니까 4월 1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신문 기사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예타 통과 시에 이제 기본 계획이라든지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 교통정책과에 전화를 갖다가 드렸는데 계속 전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뭐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제가 뭐 드렸지만 지금 고양시 뭐 갑을 병정 중에서 민주당이 이제 뭐 갑과 을 갑은 이제 심상정 국회의원이 됐고 을은 한준호 국회의원님께서 되셨는데 일단은 제가 신분당선 예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질의를 했더니 하는 답변이 일단은 뭐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예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만약에 예타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안 되는 사업이 아니라 또 예타 면제라는 그런 카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 서울시장이 강하게 지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갖다가 지금 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표명을 했고 이낙연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뭐 정세균 전 지금 현 국무총리님께서도 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양시에서 이제 이런 기사들을 올라올 때면 정말 뭐 부동산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또제 블로그,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다가도 이제 막 악의적인 댓글을 또 남겨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고양시 삼성에는 정말, 서울시보다 더큰 호재인데, 일단 고양시에 특히 삼성벨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크게 나간다고 하면 일산이라든지 고양시, 그리고 파주까지도 더 좋은 영향을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제가 뭐 부러운 소식들이 있으면 제가 또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녹지환경님께서 이제 신분당선 예타 기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화를 무진장 많이 받고 또 이거에 대해 가지고 또 제가 또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또 갑자기 또 날씨가 또 쌀쌀해졌는데요. 개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